핑계 댈 땐 배 아프다가 답이다. 자, 여섯 번째 스테이지 여사친. 여사친, 여자 사람 친구죠. 어, 너무 좋은데? 야, 역시. 너 얼굴에 키스의 비를 뿌려도 될까? 둘밖에 없는 걸. 어! 아, 내 여자친구의 친구구나. 어? 여자친구의 친구인데 여친 2 아니야? 아, 이 여자애는 별로지. 야, 너밖에 없지. 야, 너가 제일 예뻐. 나한테 너밖에 없잖아, 당연히. 야, 너 말고 다른 여자한테 눈이 가겠니? 아씨, 어딜 보고 있는 거야? 아이씨, 나란 남자는. 자, 별론데? 별로지. 예쁘다면, 아, 잠깐만. 내 취향이 아니거든. 다 내 취향 너지, 당연히. 나야말로 하나도 안 예쁜걸. 아이씨. 둘러대기 실패. 객관적으로 봤을 땐 좀 예쁜 편인데? 나군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 아, 이거 왜 이래. 예뻐. 잠깐. 니가 질투해주길 바래서 그래, 사실. 별로 안 예쁜데. 다음에 놀러 올게. 어, 비겼대. 야, 비긴 건 뭐야? 커플 만세 엔딩. 아, 예뻐. 아, 잠깐만. 예쁜 헤어스타일이라고. 머리 스타일이 예쁘다고, 머리 스타일. 얼굴 말고. 잠깐만, 그건 그렇고. 여사친 겁나 예쁘잖아. 이템에 연락처를 물어봐야겠어. 어, 저기 있잖아. 여친하고 자주 만나서 놀아? 나도 같이 놀자. 만날 때. 학교 끝나서 같이 식사하러 다니기도 해요. 아, 잠깐만. 학교 근처엔 이탈리안 요리 맛있는 데가 있었지. 정말이지. 야, 셋이서 같이 하지 않을래? 그러면 연락처라도 일단 셋이서 레스토랑 같이 가자고 얘기하고 있었던 거야. 아이씨, 못 받았잖아. 아이씨, 이럴 땐 여친이. 둘러대기 비김. 아, 전 단계로 갑시다. 아, 리트라이 해야 되잖아. 아, 다시 처음부터? 아, 예뻐. 아, 야, 잠깐만. 헤어스타일 예쁘다고. 빨리 나가. 너 빨리 부엌으로 나가. 아, 진짜 귀찮아. 걸리적거리네. 자, 여친하고는 자주 만나? 자, 아, 사이가 좋은가 보네. 나하고도 사이좋게 지내지 않을래? 제발. 아, 연친한테는 괜찮지 않아요. 이 여자 눈치가 없구만. 이 여자 눈치가 없어! 아씨, 이거 언제까지 반복해야 되는 거야? 야, 빨리 너 가, 부엌 가. 여친, 너 빨리 부엌 가. 빨리 부엌 가버리고. 자, 여친하고 자주 놀아. 자, 이탈리안 레스토랑 좋은 데 있었죠? 자, 둘이서 같이 가면 할인받을 수 있대. 야, 셋이서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둘이서 가면은 할인받을 수 있다고. 둘이 가면 할인되는 이탈리안 맛집이 있대. 너네들끼리. 잠깐만.
저 여자 눈치가 없구만. 이 눈치 없는 여자. 자, 예뻐. 예쁜데. 자, 헤어스타일 예쁘다고. 빨리, 넌 빨리 부엌이나 가버려. 짜증나니까! 자, 있잖아. 아, 라임 하고 있어? 아, 라임 하고 있냐고. 너 카카오톡 같은 거 할 줄 알아? 아, 자. 아, 하고 있어요. 아, 남친이 부럽다. 난 말이야, 귀여운 스탬프 갖고 있어. 야! 여자들은 귀여운 스탬프 정도, 하나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보여줄게. 어떤 게 귀여운. 귀엽지? 이 스탬프 줄까? 아, 필요 없어요. 이 여자! 아, 이 여자 어렵구만. 차도녀네. 아, 이 여자 어렵구만. 어떻게 해서 공략하지? 너 그 옷 예쁘다. 칭찬하자, 칭찬. 아,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에서. 아, 원하면 사줄까? 내가, 야, 나 돈 많아. 나 그런 거 사줄까? 아이씨. 뒤에 뭐야, 이거 야구빠따야? 아, 이 여자 돈에도 안 넘어가네. 아, 어렵구만. 자, 자, 그 옷 예쁘네. 나도 같이 옷 사러 가고 싶은데. 여자 옷인데요? 아, 여자 옷 빌려. 아, 그래. 여친한테 서프라이즈 선물을 주고 싶어. 야, 역시. 여자친구 팔아먹는 거. 이게 바로 스킬이지. 자, 생파스타. 얘랑 같이 이제 데이트를 시작하는 거야. 넌. 나군도 참 누구한테나 그런 말 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나 그런 남자는 최악이지. 용서할 수 없다니까, 그치? 자, 맞은편에. 자, 이 가게 괜찮겠지? 잠깐만. 이 가게는 다른 여친하고 왔었지. 자, 이 가게 나 처음 와봤는데? 아, 아니 나고도 갔었거든? 네 기억력이 지금 잘못된 거 아니야? 가지 않았다니 뭔 소리야. 나 갔었다고! 갔었다고! 역시 우기기가 답이다. 우기기가 답이네요. 자, 스테이지 샴푸. 아, 샴푸. 이래서 샴푸는 무향으로 써야 된다니까. 자, 화낸다. 나도 화낸다. 그러니까 내가 더 좋아한다고. 아, 빙인 걸로 하자. 목욕 준비? 어? 촉촉한 머릿결을 위한 롱 헤어 샴푸 세트? 아, 나군? 난 제일 무서워, 이런 말 듣는 거. 나군? 이게 뭐냐고? 그 이상은 물어보지 않는 편이 좋아. 물어보지 마, 다쳐. 길 캥길만한 일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건 아니지, 당연히. 아, 뭘 대답해 보라는 거야? 그 이상은 물어보지 않는 편이 좋아. 아, 반복되네요. 아, 놓고 간다 보네. 엄마가. 아! 자, 머리결. 아, 엄마지, 당연히. 엄마. 아씨. 내가 엄마 파마머리인지 내가 알았었냐? 넌 어떻게 알고 있었어, 씨.
진짜 놓고 갔었나 보네. 나 여동생 있었잖아, 여동생. 몰랐어? 자, 여동생이야, 여동생. 아이씨. 아빠 팔아보자, 이번에. 자, 놓고 갔나 보네. 자. 우리 아빠. 에이씨. 아빠 대머리라니. 어때? 머릿결, 덕분에 머릿결 좋아지지 않았어? 자, 머리카락이 기네. 아, 그거 내가 머리 길었을 때 머리카락이야. 당연하지. 당연하지. 한 2년. 아, 지금 밴드에서 보컬을 맡았었지, 내가 옛날에. 지금 해산됐지만. 아이, 걸렸어. 보컬은 아닌 걸로. 자, 어때? 덕분에 머릿결 좋아지지 않았어? 내 머릿결 말이야? 아이씨. 아이고, 내 거야. 내가 옛날 때. 자, 2년 전. 대체 언제부터, 아이씨. 야, 청소 안 했다고, 어? 헤어질 기미가 되는 거야? 그게 말이 돼? 자, 머릿결 좋아지지 않았어? 그 머리카락 아니야. 그거 뭐지? 그 실이야, 실. 머리카락 아닌 단인 털이야. 아이! 다른 털이라고! 아, 이 여자. 너는 털 없어? 겨드랑이 털 없어? 나 그 친구 거야, 친구 거. 친구 거. 아, 아무 사진이나 보여준다. 뭐야? 록밴드 패닉이잖아. 아, 어렵네. 야, 이거 좀 어렵다. 자, 머릿결 좋아지지 않았냐? 그 친구 거야. 걔 사진을 보여준다. 야, 걔 멋있네. 아, 걔 귀엽지? 자, 다른 스테이지. 이제 스테이지 몇 가지 있는 거죠? 자, 바람. 드디어. 자, 저 여배우보다 이쪽이 100배는 더 예뻐. 그건 안 돼. 너랑 키스해도 되는 건 나뿐이야. 나 먼저 씻고 올게. 핸드폰을! 저도 좋아해요, 여사친. 어! 여친의 친구. 휴대폰이 아니라 갈아입을 옷 가져가는 걸 잊어버렸다. 이거 뭔지 설명 좀 해줄래? 아니, 지금 그게 아니거든. 날 못 믿는 거야? 야, 나 못 믿어? 아, 그게 아니라 너는 지금 여자친구 네 친구도 믿지 않다는 거지? 어? 그런 거지? 당연히 그럴 리 없잖아. 아, 가지마. 진짜 물어보지 마. 자, 나 못 믿는 거야? 나 못 믿는 거냐고. 아, 잠깐. 잘못했네. 자, 다시 한번 하고. 자, 나 못 믿는 거야?
아, 충격이야. 나 못 믿고 있다니. 하, 넌 여자친구 아니거든. 자, 우리들의 관계는 고작 이런 메시지 하나 끝날 사이였던 거야? 다른 선생, 너에게 신용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라 침울해지는걸? 설명 좀 해줄래? 어째서 믿어주지 않는 거냐고! 어째서냐고! 가지마. 약간 바보 같았나? 아, 어렵다 이거. 이것도 어려워. 내가 못 믿는 거야? 저도 좋아해요 라는 건 나한테 할 말이 아니니까. 아, 그 당연히 그 알파카? 알파카 좋아해요 라는 뜻이었어. 나이스! 나이스! 방금 이겼다는 듯한 포즈 취하지 않았어? 아씨, 아, 또 있었어. 라인 좀 봐도 될까? 아, 잠깐. 아, 얘기 길어질 것 같으니까 마실 것 좀 가져올게. 자, 이 여자한테 아, 수돗물 먹여. 수돗물에는 독성이 좀 강하니까 물을 뿌려서 고장을 내버리자. 방수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이씨. 어렵구만. 자, 나 못 믿는 거야? 야, 못 믿어? 아, 충격이야. 아, 자, 이거 아니었죠? 전 단계로. 아, 이거 나 포인트가 있었네. 자, 저도 좋아해요 라는 건 나한테 할 말이 아니니까. 알파카. 아, 이거 이 여자 진짜 의심도 많아. 자, 마실 것 좀 가져올게. 자, 전자레인지에서 태워버리는 거야.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고장을 내버리는 거야. 그래, 고장 내버리는 거야. 아, 왜, 뭐야 대참사 엔딩. 어렵구만. 자, 나 못 믿는 거냐? 야, 진짜 몇 번 말해. 자, 얘기 길어질 테니까 화장실 좀, 아, 부엌 좀, 마실 거 좀 가져올게. 자, 믹서기로 갈아버려. 갈아버려! 아씨, 여기가 아니었나봐. 아, 믹서기 엔딩. 자, 나 못 믿는 거야? 아, 나 진짜 나 못 믿는 여자 제일 싫어. 길이 아니어서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야, 휴대폰 가지고 도망가야지. 일단 여사친 집으로 도망간다. 자, 여사친! 뭐지? 아, 이건. 아, 어렵구만.
자, 휴대폰은 두고 가면 안 돼요. 가지고 도망가. 자, 고향으로 도망간다. 엄마! 여친한테 연락이 왔었단다. 이 바람둥이 녀석, 집에는 돌아올 생각, 오빠 실망이야. 야, 얼굴 다 똑같아, 씨. 자, 전 단계로 도망가고. 자, 두고 간다. 두고 가! 읽어! 잠금 기능 있으니까 메시지 내용이 보일 수는 없어. 화장실에 가서 생각한다? 방에 가서 생각한다? 아, 화장실에 가서 생각하자. 차라리 여친이 포기할 때까지 트럭에 있을까? 똑똑똑. 아, 나올 때까지 기다린대. 웃으면서, 씨. 무서워. 이 여자 무서운 여자야. 전 단계로 가자. 자, 방에 가서 생각한다. 자, 노트북 있거든요? 자, 급박한 느낌으로 여친한테 전화 좀 걸어줄래? 저희들에 대한 거 여친한테 걸린 건가요? 어, 이게 떴어! 이런. 이 여친 역시 눈치가 없었어요. 눈치가 없었어. 이 여친을 믿으면 안 됐었어. 여친을 정말 좋아하나봐요 라는 메시지를 나한테 보내줬으면 좋겠어. 자, 제발. 그래, 당연히 너밖에 없지. 이제 그만 좀 의심 좀 하지. 자, 스테이지가 이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 자, 스테이지 바람 2. 자, 이번만큼은 통과하자. 자, 자기야, 이 가게 생파스타 정말 맛있대. 아, 기다리기 너무 힘든데? 아, 너와의 키스 기다리기 어렵다고. 아, 이 여자 진짜 아무 짓도 안 했다고. 나 지금 나 그냥 아무 짓도 안 했어. 아니야, 키스 아니라 이거는 틀려. 이건 틀려. 이건 키스 아니야. 키스 아니었어. 이거 키스 아니었어. 정말 아니었어. 아, 진짜 자, 입냄새 맡은 거야. 입냄새. 들었거. 입냄새. 아아, 어렵구만. 자, 아무 짓도 안 했어. 아, 이거 키스 말이지. 우리 고향에선 인사나 마찬가지거든. 고향 집으로 나 가버려. 진짜 왔어. 아빠, 왜 이렇게 여자 같아? 자, 나 아무 짓도 안 했다고. 아무 짓도 안 했어. 아, 아니야. 사실 이거는 몰래 카메라였습니다. 아씨, 걸렸어. 자, 용서해주세요. 뭐든지 할게 제발. 아직 어쩔 수 없었어. 그래, 너랑 키스한 거 정말 싫었거든.
저출산 저출산 대책으로 나라에서 새롭게 지정하려고 하는 법 법률인 바람둥이 보험법의 제1인자로 선택되었거든. 그런 이유로 나는 바람피는 거 어쩔 수 없는 일로 내가 하는 일이 우리나라의 아니 세계를 위한 일이 되는 거야. 천 맞을 뻔했죠. 자 용서해줘. 용서. 아직 키스 안 했어. 저 손 정도는 괜찮지 않아? 야 친구인데. 아씨 어렵네. 아 식사로 온 거야. 식사. 아 당 야 너도 모르려고 했었어 당연히. 이 타임 야 건너편 사람 오늘 생일인가봐. 아이씨 야 식사하러 온 거야. 식사 이제 돌아가려고 했었단 말이야. 아이씨 야 이 다 눈치가 없어 주변에. 나를 도와주러 온 사람이 없어. 자 식사하러 온 거야. 응 그런데? 키스하려고 했던 걸 인정하는 거야? 응 그런데? 응 그런데? 안, 자, 잘못이라고 한다면 그날 나와 여사친이 서로 마주쳐버리는 것만 마주쳐버리고 만 것이라고나 할까? 운명의 톱니바퀴를 돌려버린 신의 장난이 틀림없어. 아! 어퍼컷 맞았어. 이건 아니었죠? 식사로 온 거야? 응 그런데? 응 그런데? 응. 자, 현재 여친은 갔죠? 지금까지 미안했어. 이런 나를 아무 말 없이 받아주는 너에게. 나는 계속 응성만 부려왔던 것 같아. 하지만 이제 나는 깨달았어. 나에겐 너밖에 없단 말이야. 다시 한번 잘 부탁드려요. 자, 1개월 후. 뭐야? 내 친구랑 바람 피고 있었던 거야? 잘못했다는 생각 안 들어? 여자 무섭네. 여자 무서운 여자구만. 이 여자 무서운 여자였어. 자 식사로 온거야. 용서해주세요. 용서 제발. 잠깐 키스는 내가 아닌 다른 인격의 내가 하려 했던거야. 나 아니거든? 다중인격이야. 자 갓! 또 인격이 변화를 하고 있어. 그만둬! 안녕하세요. 거기 누나 누구세요? 아 또라이인가봐. 야 이거 완전 또라이인데 얘? 나라는 사람 완전 또라이인데요? 자 용서해줘. 키스 아닌 내가 다른 내가 했던 거야.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 숨겨왔던 건데 실은 네 가지의 인격을 가지고 있어. 자약 잊어버리는 깜빡이. 아이씨 아닌가봐. 여긴 이건 아닌가봐요. 아 뭐지? 자, 나 아무 짓도 안 했어. 사실 이건 아 모르겠어.
자, 식사로 온 거야, 식사. 식사. 식사로 온 거야. 그건 아니야. 아, 씨. 다시 돌아왔어. 응, 그런데? 응, 그런데? 아, 씨. 이거 아닌데. 뭐, 아무튼. 이거 마지막 편이긴 한데. 자,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다고 하죠.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다고 합시다. 아이씨. 아이, 꽃. 주변에 꽃 분위기 뭐야, 이거. 그래도, 나는 약간 연애 고자라서 이런 거 잘 못하나봐. 어렵네요. 아무튼 나쁘지 않은 모바일 게임이었네요. 자, 지금까지 전척이었고요.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자, 수고했어요.